2월 29일 뉴욕 증시는 1월 개인 소비지 출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21년 기록한 고점을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2%, S&P 500 지수는 0.52%, 나스닥 지수는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21년 기록한 고점을 경신하며 2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1월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라 전월의 0.1% 상승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지만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1월 계절적 요인 등과 연초 기업들의 가격 인상 등이 맞물려 나온 이례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물가 둔화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은 이미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해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기존 임시 예산의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하원은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한 예산안은 3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나머지 6개 부문 임시 예산은 3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헬스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기술과 통신 관련주가 1% 이상 오르고 부동산, 자재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지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하는 모습이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의 상당 기간을 거친 뒤 인하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렌트 슈테 최고 투자 책임자는 PCE 물가는 내려가지 않고 가속화됐다라며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준이 미래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완만한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4.3%에 달했습니다.